이병현 선생님. 이병현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네, 이병현 선생님 지금 잠시 숨고로 계시나요? 지도자 복식. 네. 아, 복식. 네, 복식. 지금 네. 이대광 선수는 드라이브랑 그 로브가 특기죠. 그러니까 드라이브보다 로브가 더 특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강한 공격을 높게 높이를 줘서 뒤로 보내는 걸 공격하고 부드럽게 터치한다는 네. 그런 말씀을 네. 하셨던 것 같아요. 가볍게 쳐서 공을 유리하는 게 특징이고요. 노은갑 선수는 반면에 공을 그 크로스 닉샷 발리닉을 주특기로 하고 있죠. 근데 그 기술을 최병찬 선수한테 뺏겨가지고 아 요새 최병찬 선수가 네. 하나요? 최병찬 선수가 많이 쓰고 아무래도 작은 선수보다는 키 큰 선수가 넣는 게 더 이게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은갑 선수가 하염없이 자신감을 잃어가다가 요즘에 그리고 이제 이게 꽂히지만 않으면 노은갑 선수 공은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잘 받기 때문에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발리닉을 제일 그 잘 구사하는 네. 선수죠. 선수죠. 아디다스 두건을 위아래로 맸어요. 옆으로 맸으면 이뻤을 텐데 위아래로 매가지고 저기만에 보일 수 있어요. 아디다스는 맞나요? 근데 아니라서 리복인가요? 리복인가요? 리복? 리복이다. 네. 리복. 뒤에도 한글 표시상 그 표딱지가 뒤에 나풀거리고 있거든요. 상표가 네. 그대로 붙어있어요. 네. 네. 되게 근데 멋있으려고 하는데 네. 웃기게 됐습니다. 네. 네. 아, 그 이대광 선수가 감기로 인해서 컨디션이 안 좋다고. 오늘 안 좋다고 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 이대광 선수는 저기 나시를 입는 게 제가 볼 때는 본인만의 그런 루틴인 그렇죠.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나시와 그다음 두건 이게 이제 본인이 스쿼시 하면서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저 패션 항상 고집을 하시죠. 이대광 선수 컨디션이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요. 우리 그 노은갑 선수도 공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잘 봤죠. 아, 자. 네, 길이를 굉장히 좋고요. 자, 요새 노은갑 선수도 상승세예요. 굉장히 상승세고. 제가 자신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노은갑 선수가 상승세라고요? 네, 요즘 계속 상승세잖아요. 아, 한동안 노은갑 선수 그 슬럼프 와서 힘들어했습니다. 네. 네, 노은갑 선수랑 저랑 이제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찍는 거 좋아하고 발리 오면 찍으려는 사람들은 공이 뜨기만 하면 찍고 싶어서 간질간질 거린다고. 가만두지 않죠. 네. 지금 보면 아시지만 이대광 선수 공을 저렇게 잘 띄워요. 아... 상대방이 그래서 공격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아... 공을 잘 그 선관이 좋아서 공을 잘 보죠. 자, 모스가 굉장히 잘 들어갔네요. 아, 네, 뚫고 들어갔습니다. 아, 아 노은갑 선수 오늘 샷에 아주 자신감이 묻어나는 것 같은데요. 네. 내가 팀에서 뭔가 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시죠? 네. 내가 뭔가 해내야 된다 지금 지쳐있는 팀원들 위해서. 둘이 파트너였는데 자, 박송이 백설공주가 네. 난쟁이 2로 바꾸면서 이번에 갈아탔죠. 자, 제가 그 아까 그 알몸 인터뷰를 김성태 네. 선수하고 했을 때 네. 샤워장에서 김성태 선수가 이란이도 오늘 힘들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규웅이 형 공이 너무 좋아서 정규 선수 공이 좋기 좋아서 오늘 아마 이란이도 힘들 거라고. 난제도 받아야지 저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오늘 정말 정규용 선수 골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공격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방법이 있는데 그런 공을 넣을 수 있는 공 자체를 주지 말아야 돼요. 맞습니다. 아, 공이 뒤에서 들어갔죠.
이상 선수가 공이 점점 네, 좋아지고 있어요. 아, 자, 스트로크죠. 이쪽으로. 네. 자, 아. 5대5 동점이 됐네요. 네, 5대5 동점 사이에. 잘 갑니다. 쫄깃쫄깃하게. 아, 네, 나갔습니다. 네, 그분이 나갔어요. 나갔네요. 그분이 잠깐 지금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분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이대왕 선수 8강 상황에서 보인 모습과는 많이 다르게 네네 결승에 와서 컨디션이 조금 회복된 것 같죠? 네. 아, 잘 받았습니다. 아, 자 네, 나갔죠? 네. 네, 나갔습니다. 확실히 나갔네요. 네. 아, 노홍갑 선수 여기 나갔을 때 노홍갑 선수의 특징이 하늘을 봅니다. 자꾸 들어오라고. 아, 네, 들어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받으려고. 네. 자, 두 사람 재밌네요. 제 가운데 앉아 있으니까. 네. 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아, 어떡해. 정말 네. 나갔나 봐. 아까 있었으니까 이제 3세트에 어떻게 될지가 되게 궁금해. 아, 이거 2세트만 치지 않나요? 단체죠? 아, 15점 단세트로 합산입니다. 네. 점수 합산. 자, 심판이 스트로크를 선언했나요? 네. 네, 요. 자, 9대 7. 자, 노홍갑 선수. 자, 이제 게임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이냐? 이대광 선수에게 아. 점수를 주게 되면 다음 게임 풀어나가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두 선수가 지금 지쳐 있는 상태예요. 네, 때문에 네. 그리고 윤영 선수가 아 이게 누구야? 송일환 선수가 아, 안타깝습니다. 20부. 자, 다시 9대 9 상황 됩니다. 네. 자, 제가 볼 때는 각기 그냥 개인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포인트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키가 작으니까 로브를 치면 참 그 공을 받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다시 자기 자리를 잡아갔는데요. 들어왔나요, 그러면? 네. 다시 들어왔나요? 자, 걱정해요. 빨리 와야 한다고. 신철수님, 걱정하고 있고. 아, 샤. 자, 다시 재역전 했네요. 11대 9. 건가요?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반복하고 있어요. 아니죠. 지금 늦는 것마다 안 되고 있죠. 지금 조금 급하게 좀 끊는 반발자국 좀 들고 반발자국 걸치고 있는데 쫓아보내는 형국이네요. 네, 그렇죠. 아, 아~ 이번에 이대광 선수의 실책. 15점 단세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안돼 이은하님. 자, 누가 안 된다는 거요? 저희 대강님, 대강님 힘내라고 하시는 거 보면 안돼. 자, 아, 자, 여기서 이제 이대강 선수.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힘을 내시겠죠. 네. 마지막에 들어왔네요. 네, 나갔다가 맞습니다. 우선 태크니 팀이 5점을 먼저 리드하면서 네, 네, 이번에는 자. 박송희 선수와 유은영 선수 게임이네요. 네, 네. 자, 여기서 이제
요 사실 이게 이 게임이 이제 키가 되는 게임이죠. 맞아요. 여자 게임이 가운데 게임 있는 게임들이 보통 승패를 좌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노은갑 선수가 5점을 좀 벌어놨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박송희 선수가 최소한의 방어만 하더라도 그렇죠. 마지막에 송현아 선수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두 선수 또 둘 다 만만치 않고 서로 많이 쳐봐서 알 거예요. 역대 전적으로 보면 윤영 선수가 조금 더 우승을 많이 했는데 네. 승리를 많이 했는데 최근 가장 최근에서는 지금 박승희 선수가 윤영 선수를 이기고 우승을 했어요. 서울대회에서 네, 네.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는 대회입니다. 제가 아까 복식할 때 느꼈는데 박승희 선수 수비가 엄청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전이랑 복식할 때가 좀 달랐던 느낌이 좀 제가 받았는데 앞볼 수비가 엄청 좋아졌어요. 네. 네. 그 아는 그 제가 아는 분 아는 그 선수 생활을 하셨던 분이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해야 이게 되겠냐. 스쿼시를 실력을 늘리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사람의 몸엔 감이라는 게 있어서 그 감이 유지가 되려면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에서 세 번 이상 치지 않으면 점점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실력이 떨어지는 거랑 같은 효과가 있다. 333 그거 저기 그 체육회에서 하는 거 알죠? 3일 일주일에 3일 3번 30분 그 정도 하라고 모르는데 그만큼 그것도 이제 다 그렇게 어느 정도 횟수는 해야지 유지가 되는 모양이에요. 네. 자, 재미있는 빅게임. 네. 자, 두 선수. 전체적 개수 두 번째 경기. 윤영 선수 대 박송희 선수. 자, 두 사람은 지금 자리를 바꿔서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지금. 네. 1분만. 자, 두 선수 다 테크니 스폰 선수예요. 맞습니다. 자, 두 선수 다 라켓 들고 있죠? 자. 박송희 선수는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지금 더 많은 승률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자, 윤영 선수는 뭐 1년 내내 더 꾸준하게 있네요. 자, 최근 대회 세 번째 만나는 건데 두 번을 송이양이 이겼어요? 그랬어요? 저는 한 번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러면? 근데 뭐 자신감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박송희 선수의 체력이 네네. 복식에서 너무 알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여자가 공격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자비 없는 또 최명찬 선수랑 결승전을 쳐가지고 체력이 좀 많이 소진된 상태인데 경기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두 번째. 많이 가져온다면 확률이 높아지는데 윤영 선수 발이 무겁네요. 다운인가요? 실수가 나오네요. 공에 자신감이 없어요. 네, 뭔가 샷이 좀 소극적인데 아까 그 김미랑 선수랑 했을 때보다는 그러네요. 네, 정말 샷이 뭔가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아무래도 최근 전지역에서 뭐 몇 번 쳐서 약간 위축돼 있는
영감도 없지 않아. 그럴 수 있겠죠. 보이는데. 아, 자. 전화했습니다. 4대3인가요? 네. 윤준성 씨도 지금 결승이라 긴장이 될 겁니다. 아, 자, 이건 윤영 선수의 특기죠. 백핸드 크로스샷. 굉장히 좋은 샷을 가지고 있죠. 아. 약간 조심스럽게 느껴지는데. 아, 가운데 5대0은 지금 팀 테크니가 5점을 앞서 나가고 있다고 그걸 표시해주고 있는 거 세트수 아닙니다. 현달 씨, 세트수 아니고요. 예, 아, 즉실차입니다, 즉실. 자, 5대5 상황 되나요? 아, 자. 럭키성이죠. 네. 백핸드 코너에, 앞쪽 코너에. 아, 자, 조금 침착하게 네, 윤영 선수. 1번 선수의 점수 차이입니다. 네. 1번 선수 경기가 끝나면 그것도 계산해서 다시 업데이트 할 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민아, 은영 언니 화이팅. 자. 한 점씩 올라가네요. 자, 아까 이병수 님이 한 7점까지는 비슷하게 올라간다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자기 샷들을 공격적으로 더 나올 거라고. 아, 아 좋은 크로스. 자. 셔트 좋았죠? 네, 네. 방향을 싹 꺾어서. 아, 자, 저게 안 보이고 네, 안 보이고 그리고 안 나옵니다. 저기 네. 들어가면 공이 안 나와요. 자, 박승우 선수가 그거를 지금 힘 조절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자, 공 잘 뺐어요. 자, 윤영 선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았는데, 아유, 아~ 자, 공이 붙었어요. 자, 윤영 선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박승우 선수 오늘 샷 좋네요. 네, 정확하게 크로스 쇼트로 잘 뽑아냅니다. 네. 복식은 2등했지만 단식은 네, 우승하겠다. 한번 자 잘 걷어냈어요. 자 자 속지 않고 자, 두 선수다 치열합니다. 자 찬스볼 자 그렇죠. 볼이 빠지지 않을 때는 한번 띄워서 뒤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죠. 자. 럭키 공이 들어갔어요. 자, 두 선수 랠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네, 자. 아, 점수차가 많이 벌어지는데요. 이러면 세 번째 경기가 부담이 되죠. 별로 재미없게 되는데. 자, 박승우 선수. 와. 오늘 게임도 많았는데 정말 끝까지 집중력 있게 칭찬할 만합니다. 정말 오늘 잘하네요. 그럼요. 15점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 아 윤영 선수. 아, 아니 왜 뺐어야 되는 공을 자신 있게 치지 못하고.
아까 공을 시야가 좀 커졌네요. 네, 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공을 빼지를 못해요. 아, 자 이번에는 라더비죠. 비공식 대회, 비공식 매치까지 포함해서 세 번째 만나는 거라고. 아, 그래요? 아.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저기 정규용 선수가 부담이 커집니다. 예,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요. 12점, 12점. 12점이요? 12점 차이. 자, 그럼 15대 2로 이겨야지. 15대 2로 이겨야죠. 야, 어려운 상황이네요. 2점만 줘야 되는 상황. 제 예상이 제대로 빗나갔네요. 아. 첫 번째 경기인데 농갑 선수가 꽤 상당히 잘해줬기 때문에. 아. 예. 결과가 좋았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박송희 선수가 체력이 많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굉장히 끝까지 아주 네, 잘 치네요. 과연 12점의 점수 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자, 우리 정규용 선수. 사실 정규용 선수가 송인환 선수 같은 마스터 레벨 있는 선수 상대로 2점만 주고 15점을 따낸다는 게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두 번째 경기가 참 안타깝네요. 네. 윤 선수가 자기 공을 빼내질 못하더라고요. 네, 아까 준교수 때 치는 거랑 다르게 그냥 시원시원하게 네. 길게만 뽑아줬더라도 네. 조금 자기에게 오는 유리한 공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식으로 랠리를 좀 길게 가져갔다면 안타깝죠. 박성희 선수 네. 체력이 더 체력을 많이 소진시킬 수 있었을 것 네, 같은데 네. 오히려 본인이 공격을 계속 당하는 박성희 선수 오늘 아주 좋습니다. 네. 저기 샷도 좋고 몇 점이지? 12점 차입니다. 아, 저게 지금 원래 10몇 점이 넘어간 거기가 점점. 네. 아, 자,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정규용 선수가 15대 2로 송이랑 구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와버려서 점수차가. 어차피 그렇게 이기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어렵기 때문에. 네네. 그냥 자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고. 뭐 게임 한 게임 친다. 나는. 그렇죠. 내일 또 개인전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선수가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아, 남자 대체전 결승 마지막 세 번째 경기 정규용 선수 대 송인환 선수 지금 현재 팀 테크니가 12점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 경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술을 마시러 가야 돼요. 그러지 마. 내일 개인전 안 뛰어? 개인전 없습니다. 아, 신청 안 했거든요. 그렇지. 아이고. 놀고 먹으려고. 자, 뿌리 저한테 왔어요. 자, 저 팀 던덤이라 저 던덤 팀 정규웅한테 던져줬습니다. 네. 파이팅하라고. 네, 마지막 세 번째 경기. 자, 네, 어렵겠지만 잘 극복해 보길. 네. 자, 송인환 선수 서브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놀릴 수가 없어요. 난쟁이 투라고 지금 그렇죠. 상황이 심각해서. 자, 오늘 백설공주 대단하네요. 자. 아, 자, 1점. 일단 1점으로 시작합니다. 자. 아, 1대1 상황 됩니다. 아, 2대1 상황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규용 선수는 드롭을 넣을 것인가? 그렇죠. 정규용 선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 이런 삑사리 조심해야죠. 아, 감사합니다.
자, 나무랄 데가 없네요. 자, 그러지 마. 아, 자, 그냥 한 점씩 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냥 여기도 한 점, 저기도 한 점 이렇게 낸다고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 자, 5대2. 6대2 정기웅 선수가 이긴다면 네. 정말 반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난리 네. 나는 날이죠. 네. 아, 자, 7대2 자. 안타깝네요. 한 5점 정도만 여유 점수가 있어도 참 좋은데 오늘 정경 선수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샷이 너무 좋아서요. 정경 선수 오늘 파마하고 온 것 같아요. 아! 자, 단체전 이번에 팀 테크니가 우승을 네, 가져갑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이거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끝까지 게임은 갑니다. 가죠. 이제 정경 선수 이제 마음 놓고 할 것 같아요. 아~ 기술 뭐 마음 놓고 쓰고 네. 네. 부담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오히려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부담감 떨치고 네. 자, 테크니 선수들은 서울 선수들이 연합이 되네요. 네. 저희는 덧노베에서는 지금 연합이 안 돼서 네. 팀을 구성을 못했는데 경기도와 서울로 나눠져 있어서 지금 지역으로 나누는 거라 자, 보기 좋으네요. 자, 테크니와 덧노브로 해서 한번 게임을 해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아, 이럴수록 점수를 조금만 더 안타깝죠. 네, 안타깝습니다. 자, 더 점수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와. 2점 차로 아깝게 지는 와 지금 뒤에서 아주 탄식이 나오고 있죠. 안타까워요. 진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자 정기웅 선수 그래도 나는 한다. 자 스트로크이네요. 자 마지막에 힘을 내 봅니다. 이렇게 지면 안 되죠. 이렇게 지면. 자, 아. 자, 따라 붙네요. 14대 8. 한 번 더. 아, 나네요. 이렇게 해서 15대 8로 게임은 끝났고 자 동호회 단체전은 팀 테크니 A팀이 우승을 가져가고 우승을 자 서울팀이 준우승을 가져갔습니다. 네, 아쉽게도 마지막에
정기훈 선수가 많이 네네네. 힘을 냈는데 아, 점수 차가 그래도 뭐 개인 게임 성으로 네. 볼 때는 굉장히 네, 훌륭한 게임 오늘 확률 네, 확률이 좋다. 네, 네. 아, 좋은 게임이었어요. 네.